안녕하세요. 빈센트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분양가가 아주 합리적인 단독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김포 장기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소개했는데요. 그 집도 분양가가 좋아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 필지에 두 집을 지은 듀플렉스 구조였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집은 한 필지에 한 가구만 지었어요. 위치는 파주 운정 신도시 택진에 있습니다. 보통 운정 신도시 택진의 주택들, 한 가구에 한 집만 지은 집들이 10억 후반에서 20억 초반대에 분양을 하는데 오늘 제가 소개할 집은 13억 9천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초중 고등학교가 500m 정도 거리고요. 모든 편의시설, 대형마트까지 비슷한 거리에 다 있습니다. 또 자유로 진출입도 수월한 곳에 있어서 서울 강서구, 마포구까지도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택진의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상당히 좋고요. 또 공원을 끼고 있어서 마지막 필지거든요. 뒤쪽에 넓은 공원이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 느낌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집이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집들 모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오늘 소개할 택진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모습이고요. 오늘 소개할 단독주택은 한 필지에 한 집만 지었습니다. 대지 면적은 92평인데 여기는 도로 지분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땅 대지 전용 면적이 92평이고요. 건물이 상당히 넓어요. 1층에 두 개의 방이 있는데 1층 면적 40평, 2층이 29평. 제가 소개했던 집들 보통 3층은 다락인데요. 여기는 공부상 3층입니다. 다락이 아니라서 화장실도 있어요. 3층은 약 7평 정도의 면적이고 실내 면적만 제가 말씀드렸고요. 베란다를 포함하면 실상 면적은 훨씬 더 넓습니다. 현재 공사는 95% 정도 마감이 되었고 여기 주차장 출입문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출입문을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주차는 이 왼쪽에 여기 앞뒤로 두 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서 좀 더 보여드리면 오늘 소개할 집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고요. 외장 마감은 벽돌과 징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집이 이 끝에 있는 필지예요. 뒤쪽에 꽤 넓은 공원이 있는데요. 공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꽤 넓어요. 제가 조금 전에 체크할 때는 어린아이들이 여기 현장학습하는 소리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꽝도 있었고 산비둘기도 있었고요. 전원주택 느낌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건물 뒤편에 보일러실을 만들었어요. 제가 보일러실 설명드리면 여기를 무인 택배함으로 여기를 이제 번호키를 달아서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멘트 자주 하는데 여기는 창고가 정문 옆쪽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안쪽에 보일러를 설치했고요. 여기에도 마당에서 사용하는 공구 같은 거 보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도도 하나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여기는 주방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뒤쪽에 있는 문이고요. 제가 엊그저께 왔을 때는 여기 벚꽃이 만개를 했었는데 어제 그제 비가 오면서 벚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옆집과 여기에는 텃밭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디와 또 옆집처럼 여긴 안 보이게 조경을 또 옆쪽으로 쫙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집은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 거실은 남쪽으로 큰 창을 냈고요. 2층은 제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었잖아요. 저 숲 쪽으로 아주 큰 창을 냈습니다. 그리고 실내 들어가기 전에 뒤쪽 보일러실 거기 말고 여기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창고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정말 딱 번호키만 하나 달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무인 택배함처럼 사용해도 좋고요. 안쪽에 넓이가 꽤 있죠. 아이들 자전거, 뭐 유아차 이런 거 보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화문에 번호키가 설치되어 있고요. 현관문을 열면 집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 전실 사이즈도 상당히 넓습니다. 길이도 꽤 있고 양쪽으로 신발 수납장이 있어요. 2층에도 거실과 그리고 화장실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또 3대가 모여서 살아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면동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 오른쪽에 5m가 넘는 거실과 주방 그리고 안방이 저쪽에 있고요. 제가 동선 때문에 왼쪽에 있는 작은 방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공용 화장실이에요. 세면대는 건식으로 외부로 뺐고요. 안쪽에 공용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변기, 배바람이 샤워기 그리고 환기 창문이 꽤 큰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작은 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집에 사용된 샤시는 레아우 독일 시스템 창을 사용을 했어요. 붙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직 에어컨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모든 방, 거실 다 각각 설치 예정입니다. 우리 거실 사이즈 정말 좋죠. 아래층이 40평이고 위층이 29평인데요. 11평 정도의 면적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은 층고를 높여서 보기등으로 훨씬 더 넓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더 넓게 느껴지는 건 이 거실이랑 주방이 마주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수납 공간이 있고요. 저기는 밥통 정도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예쁜 식탁 등이 있는데요. 식탁은 여기에 이 아일랜드 테이블 앞쪽에 연장을 해서 4인용, 뭐 6인용도 충분히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구짜리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식기 세척기도 기본 옵션입니다. 제가 지금 뒷마당에서 뒤쪽 공원 숲을 보여드렸는데요. 주방 쪽에서 문을 열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조 주방도 있어요. 여기도 이제 매립된 미닫이문이 있는데 이걸 열고 들어가면 여기도 빌라 투룸 정도에 있는 주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도 환기 창문도 있고요. 안쪽에는 2구짜리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뒤쪽에 여기에 추가 수납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팬트리룸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층에 방이 두 개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탁기를 여기다가 타워 형태로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란히 놓을 수도 있는데 나란히 놓으면 이 선반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전원주택, 단독주택 위주로 소개하다 보니까 주택 문의가 꽤 많은데 아래층에 두 개의 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늘 소개할 집이 아주 적합한 집인 것 같습니다. 집이 넓다 보니까 주방 쪽, 그리고 거실 쪽에 에어컨 각각 설치 예정이고요. 그 옆쪽에 전열 교환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에어컨 보여드리면서 이거 놓쳤는데 여기는 요즘 나오는 냉장고 3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수납장이 있고요. 그리고 1층 안방의 모습입니다. 안방 사이즈 상당히 좋죠. 그리고 안쪽에 드레스룸이 있어요. 왼쪽은 붙박이장이 6칸이 있고요. 오른쪽은 또 자주 있는 옷들 걸어놓을 수 있게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을 또 열고 들어가면 여기는 전신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큰 욕조가 설치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환기창, 그리고 반대편에 변기와 세면대가 있습니다.
아래층 소개는 끝났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아래 공간을 활용해서 여기도 창고를 이렇게 수납장을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오면 이 남쪽으로 한 3-4평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야외 공간 베란다가 있고요. 여기도 이 오른쪽에 수도와 전기 콘센트를 뽑아놨습니다. 개방감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유리 난간도 달아놨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아래층과 똑같습니다. 건식 세면대가 외부에 있고 안쪽에 공용 화장실의 모습이고요. 방 사이즈는 1cm 정도 차이 나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 뒤쪽에 숲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위층 거실도 사이즈가 상당히 좋죠. 제가 이 면적도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2층에서 아래층 거실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1층 거실은 남쪽으로 햇살이 아주 잘 들어오는 거실이고요. 2층은 북향이긴 하지만 이 뒤쪽에 여기는 산책로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이 안쪽을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전원주택 느낌이 많이 나는 2층의 모습이고요. 여기도 전열교환기, 에어컨, 그 실링팬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작은 베란다가 있는데요. 여기는 한 평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에어컨 실외기가 놓일 곳입니다. 저기도 그래도 청소할 수 있게 수도를 하나 뽑아놨네요. 1층과 마찬가지로 수납장이 있고요. 2층의 안방의 모습입니다. 2층 안방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건 요 층고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공간감이 있어서 위층에 있는 안방이 더 넓어 보입니다. 근데 거의 흡사한데 이 드레스룸은 아래층이 더 넓어요. 여기는 오른쪽에 시스템 행거, 여기는 이제 선반만 하나 매져 있는데요. 여기는 화장대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의자 놔두고 앞쪽에 거울 하나 설치해서 화장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층에 안방 화장실 모습이고요. 여기도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뒤쪽에 숲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층 세탁실은 보조 주방 뒤쪽에 있었는데 여기는 안방 앞쪽에 보일러실 겸 세탁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보일러는 1등급 다비인 제품이네요. 2층에도 인터폰 당연히 있어야겠죠. 2층 소개는 끝났고요.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에도 여기도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요. 식구가 별로 없을 때는 이걸 닫아 놓으면 난방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올라오면 오른쪽에 여기 모습도 1층, 2층, 3층의 그 작은 방 쪽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면대는 건식으로 외부로 뺐고요. 똑같은 사이즈의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이 방 사이즈도 똑같고요. 붙박이장도 똑같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3층에는 오늘 특별집이 1층 건축 면적이 넓고 또 주차장 공간이 있어서 마당이라 할 수 있는 곳이 딱히 없었는데 3층에 베란다,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마당이 있습니다. 여기도 수도, 전기, 왼쪽 벽이 뽑아놨습니다. 뒤쪽에 꽤 넓은 이 공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택진에 위치한 한 필지에 한 가구만 지은 집인데요. 분양가가 아주 합리적입니다. 분양이 상당히 빨리 될 것 같은 집이에요. 제가 소개하는 오늘 이 집이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집들 모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